황성수 클리닉, 황성수 힐링스쿨 원장 황성수입니다. 만성신부전 리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팥대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게 되면 콩팥대 가장 먼저 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콩팥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당한 이상이 있어도 검사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팥대 이상이 생기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쉽게 발견이 되고 콩팥대 이상이 객관적으로 검사상에 드러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동맥경화증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혈압이 올라간 후에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만성신부전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을 만든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혈압을 내려가게 하면은 만성신부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혈압약을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고혈압이 아니라 동맥경화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신부전을 푸는 열쇠, 리턴은 바로 동맥경화증을 치료를 하면 됩니다.